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. 광주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대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. 교사가 되고자 했던 한 청년의 꿈이 음주운전에 짓밟혔습니다.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어제 새벽 광주교대 앞 횡단보도를 남학생 두 명이 천천히 건넙니다. 인도에 거의 다다를 무렵 차량 한 대가 순식간에 달려와 한 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. 차량 운전자 28살 백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.159%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.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뒤 차를 몰고 달려오던 방향대로 곧장 도주했습니다. 차에 치인 박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함께 길을 건너던 친구는 가까스로 달려오는 차를 피해 화를 면했습니다.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벼락떡이 소리가 났어. 그 어린이 아저 학생이 다 좀 엎드려서 누웠더라고. 이제 파랑만 피었나고. 운전자 백 씨는 사고를 낸 뒤 약 3km를 도주해서 갓길에 차를 대고 통화를 하고 있었고,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백 씨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18km 넘게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강화된 처벌이 강화된 그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 축구를 잘하는 선생님이 되겠다던 대학생은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이제 음주운전 뭐 이게 좀 강화됐는데 아직도 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마음 씁쓸해요. 저도 의원에서 좀 용서를 하는 편인데 이번 가해자를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. 백 씨는 사고를 낸 뒤 두려워서 현장을 떠났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, 경찰은 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.